날씨엔 달콤한 열대과일 망고가 최고죠. 요즘엔 기후변화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망고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제주 망고보다도 훨씬 더 별난 망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 망고! 중국에서 우주 육종을 통해 우주산 망고의 씨앗을 싹틔우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우주산 망고라니! 우주에 망고 농장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뭔 소리지? 아시는 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주 육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농산물 품종 개량을 위한 방법 중에 돌연변이 육종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방사선을 쐬거나 화학적 처리를 해서 식물체 유전적 변이를 유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돌연변이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식물을 우주로 데리고 갔다 돌아오는 우주 육종입니다. 우주 육종이란 우주 환경에서 생물의 유전적 형질을 변화시켜 품종을 개량하는 걸 말하는데요. 식물이 우주에 가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염색체가 스스로 변이를 일으키거든요. 자체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니까 방사선 등 유해물질 배출도 없고요. 우주 육종을 활용하면 더 많이, 튼튼하고 우수한 품질을 가진 작물을 생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 육종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건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1987년부터 위성에 식물 종자를 실어보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2006년에는 우주 육종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 스젠 8호를 띄우기도 했고요. 이미 실험 품종만 수천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손을 놓고 있느냐?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우주 육종 식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소연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우주에 갈 때 멸종위기 토종 난인 진도 석곡 씨앗을 가져갔거든요. 그 씨앗이 우주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황금색 무늬를 가진 아주 멋진 난이 탄생했는데요. 이 황금빛 난을 이소연 박사의 이름을 따서 소연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과학이었습니다.